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합관계부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복합관계부사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 두 가지로 생각했죠? 복합관계대명사에서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그 자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명사절, 그때는 any 개념, 그리고 문장 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즉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no matter의 개념이었습니다. 복합관계부사도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의 부사절,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보의 부사절,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복합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장소, 시간의 부사절은 any의 개념이 없습니다. wherever는 any place, 그리고 whenever는 anytime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any place, anytime 그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wherever는 당연히 장소의 전치사, whenever는 시간의 전치사가 붙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whenever는 언제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일반적인 의미가 됩니다. 문장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Let's put up our tent. Wherever we can find water.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물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곳이든지 텐트를 치자. 장소의 개념, 어디든지 어떤 전치사가 필요합니까? at라고 하는 전치사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든지 any 개념이 되는 거죠. any place, 그리고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at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at any place where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whenever 문장입니다. come whenever it is convenient for you.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도록 해라. 언제든지 아무 때라도, 따라서 any 개념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anytime, anytime when, 그리고 하나의 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at을 쓰면 됩니다. at any time, when, 이러한 개념이 됩니다. 이번에는 양보의 부사절 보겠습니다. 양보의 부사절,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설사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Wherever you hide, you should find you out. 여기서는 어디든지 이것이 아니라 어디라 할지라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가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뭐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no matter의 개념이 붙게 됩니다. 네가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는 틀림없이 너를 찾아낼 것이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enever you come, you will be welcome. 네가 언제 오더라도, 언제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양보 개념이죠. 이때 no matter, no matter when. However, 아무리 무엇마다 할지라도, 주심이 될 것은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곧바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표현은 however rich가 맞는 표현인데, however people are rich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owever 혼자 쓰이게 되면 어떤 뜻이죠? however 혼자, however 벗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아무리 뭐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they always want more. 그들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한다. however, 양보 개념이기 때문에 no matter가 붙게 됩니다. or no matter how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nten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도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you will be misunderstood. 너는 오해받을 수가 있다. 자, 아무리 뭐뭐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형용사가 그 앞에 있네요. 당연히 however가 되겠죠. 정답 네 번째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whatever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문장이 성립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Whatever your intention, 너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너는 오해를 받을 것이다. 성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whatever가 여기선 쓰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Olivia accompanied her husband blank event. 올리비아는 남편을 동반했다. 즉 남편을 따라갔다. 남편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어디든지 남편을 따라갔다. 빈칸에 들어가는 거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wherever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wherever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ver, 어디든지, any place where,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any place란 말 자체는 명사죠. 이 전체의 덩어리가 부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어디로 가다 라고 하는 거죠? s 쓰게 되면 정지 개념이죠. 어디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as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to any place 남편이 어디를 가더라도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적절하겠죠. 그러면 정답은 다섯 번째가 되겠죠. wherever 혹은 to any place where 볼 수 있겠죠. 정답 다섯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at would make me pleasant. 아버지는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곤 했다. Return from a trip,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그렇죠. whenever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whenever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어느 때라도 anytime이죠. 그리고 when은 생략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자체가 뭐였습니까? 요 자체가 부사절이죠. 부사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라도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곤 하셨다. 뭐가 전치사 뭐가 필요하죠? 전치사 뭐가 들어갈까요? 우소가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 anytime 앞에 한 순간을 나타내죠? 순간을 나타내니까 as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whenever 혹은 at any time when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when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at any time 이것만 써도 문장 성립 가능합니다. 조심하세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네 번째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busy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는 지금 잠자리에 드는 것이 낫겠다. 손쉽게 문제 풀 수 있죠? However, 정답은 네 번째 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명사절 혹은 부사절. 복합관계부사는 부사절입니다. 그 앞에 at any, to any 이런 표현이 있었죠? 부사절이 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You will see this product advertised. 너는 이 제품이 광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Wherever you do,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어디 어디로 가다, 이동의 개념이 있죠? to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any place, to any place where, 이 자체가 부사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문장 보시면 No matter when you may come, you're welcome to my house. 네가 언제 온다 할지라도 양보의 개념이 되는 거죠. At any time when 이 표현이 자연스럽죠. At any time when you may come, you거는요 선생님 잘못 써놨네요. Whenever로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죠. 이렇게 우리 문장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복합관계부사는 부사절입니다. 문장 보시면 You will see this product advertised. 너는 이 제품이 광고되는 것을 볼 것이다. Wherever you do, 네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디 어디로 to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부사절이 되는 거죠. No matter when you may come, you're welcome to my house. 네가 언제 온다 할지라도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또 However hard I worked, she was never satisfied. However hard, 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No matter how hard I worked, no matter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